불타는 야망을 딛고 드디어 태종 이방원이 조선 3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불만이 쌓이면 무조건 피를 보고야만은 불같은 성격을 지녔지만 태종 이방원은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임금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글과는 거리가 멀었던 자신과는 다르게 아들 방원이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자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과거 고려시대에는 소위 집안백, 금수저가 통하던 시대였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이성계와 정도전이 꿈꾸던 세상은 출신과 상관없이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누구나 공평하게 과거 시험을 봐야 했는데요. 이 과거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한 자랑스러운 아들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자 아버지 이성계의 속이 보통 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죽인 이방원이 죽도록 미웠을 텐데요. 조선 2대왕 정종이 2년 만에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이성계가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성계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를 다시 불러오려고 함흥에 차사를 보냈지만 이성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소식도 없다는 뜻의 함흥차사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태종 2년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인 조사이가 이방원을 몰아내기 위해서 난을 일으키는데요. 이 아들을 몰아내는 일에 이성계가 가담하니 이를 조사이의 난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난을 조사이가 일으킨 게 말이 안 된다는 학계의 반응이 있어서 사실상 이 난이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가 일으켰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일로 태종 이방원이 입지에 타격을 입습니다. 막상 이성계는 일을 저질러 놓고 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본 태종 이방원이 어찌했을까요? 오히려 극성스럽게 아버지에게 더 효도를 합니다. 자신을 낮춰서 아버지에게 잘하면 여론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이렇게 되니 이성계도 더 이상 이방원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태종실록에서는 이성계가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70이 되도록 죽지 않는 것에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성계의 노년기는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에 인생을 바치는데요.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은 원래 신하들의 권력을 중시하며 시작됐지만 똑똑하고 능력이 되는 태종은 신하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왕권이 있으면 백성들의 삶도 안정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은 6조 직계제인데요. 원래 왕의 명령은 국무총리급인 의정부를 거쳐서 다시 장관급인 6조로 내려갔는데 이방원은 중간 단계인 이 의정부를 없애고 6조에 직접 명령하고 직접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6조 직계제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두 번째 업적은 사병 혁파인데요.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벌이고 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한 건 바로 이 사병을 데리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사병으로 반란을 일으킬까봐 아예 사병을 없애버립니다. 세 번째 업적은 외척 탄압인데요.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 원경왕후 민씨였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미리 숨겨둔 무기를 남편에게 주면서 이방원이 1인자가 되도록 열심히 도왔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이방원은 조광지처를 냉정하게 배신합니다. 그리고 후궁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원경왕후 민씨는 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화병과 우울증으로 몸져눕게 됩니다. 그런데 태종 이방원은 이런 부인의 질투가 괴롭기만 했는데요. 그렇다고 부인에게 화를 낼 수는 없고 부인의 남동생인 민무구와 민무지를 들들 볶습니다. 사실 민씨의 남동생들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걸 도운 1등 공신이었지만 막상 이방원이 왕이 된 이후엔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요. 민씨의 남동생들이 세자 양녕대군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낌새를 보이니까 이방원이 견제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민씨 형제는 제주도 유배지에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태종이 사관원을 독립합니다. 당시 임금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을 언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언관들이 왕과 신하의 잘잘못을 비판해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라고 만든 언관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언관제도를 수행하던 사관원이 있고 그 위에는 문화부가 있었는데 태종이 문화부를 없애고 사관원을 따로 독립시킵니다.
이 언관들의 직속 상관은 원래는 문화부였지만 문화부가 사라지니까 언관들의 상관이 곧장 태종이 됩니다. 이렇게 정치 백단이었던 태종은 말 많은 언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건데요. 아무리 불같은 태종이었다지만 의외로 그렇게 폭군은 아니었는데 사관원이 돌직구로 심기를 불편하게 해도 웬만하면 들어주고 아니면 유배를 보냈다가 복직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시 관원들은 용기를 내서 직언을 하고 유배를 갔다 오는 걸 별 하나 다는 것쯤의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태종은 목숨을 걸고 바른말을 해주는 관리들을 주변에 많이 두었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기 위해 피바람을 일으켰지만 왕이 된 후엔 이렇게 나라를 열심히 보살핍니다. 또한 태종실록에서는 거북선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록으로 보아 거북선은 고려 말이나 태종 때부터 존재하다가 발전을 거듭해서 이순신 장군 때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종이 신하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 왕위를 그만 세자에게 넘겨주겠다는 건데요. 신하들은 예의상 그럴 수 없다고 말리면서 점수를 땁니다. 이를 선의파동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왕들이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압박할 때 자주 쓰던 카드였습니다. 자신이 선의하겠다고 할 때 안 된다고 끝까지 막는 신하는 요직에 앉히고 왕위에서 내려가시라고 찬성하는 신하는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태종이 나중에는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신하들은 이번에도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태종의 진심이었는데요. 왜 장남을 두고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을까요? 원래 태종의 세자는 장남인 양녕대군이었는데요. 세자인 양녕은 어린 시절을 외삼촌인 민무구와 민무질의 집에서 보내다가 자신을 길러준 외삼촌들을 아버지가 죽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양녕은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자꾸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주로 여자 문제로 탈선을 하니 결국 태종이 세자 양녕을 폐합니다. 또 둘째인 효령은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불교에 심취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되고 총명한 셋째 아들인 충녕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충녕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학문에 몰두해서 방대한 양의 책을 100번 혹은 1000번 넘게 반복해서 읽는 학구파였는데요. 이를 기특하게 지켜보던 태종이 결국 조선 임금 중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겸허히 물러난 태종의 태도는 오늘날 조선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을 탄생시킵니다. 그리하여 세자가 된 지 2개월 만에 22세의 충녕대군이 조선 4대 임금 세종이 됩니다. 세종은 큰형 대신에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요. 아버지 태종이 왕위는 넘겨줬지만 병권만큼은 본인이 계속 쥐고 있어서 이때도 태종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마치 왕위에 왕이 한 명 더 있는 형국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태종의 권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국방부 차관쯤 되는 병조참판 강상인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강상인이 병권에 대한 보고를 세종에게만 올리고 상황인 태종에게는 올리지 않은 겁니다. 태종은 이런 강상인을 아주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강상인과 이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처벌하는데요. 아들 세종이 장자가 아닌 셋째로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혹시 태종은 아들의 입지가 약해질까 싶어서 세종의 외척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는데요.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특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몬은 강상인의 거짓 진술을 계기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장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세종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가정사가 발생하는데요. 세종은 왕비 한 명과 후궁 다섯 명 사이에서 18명의 아들 그리고 4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첫째 아들인 문종은 착실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났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복이 없었는데요. 문종이 학문을 열심히 닦느라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자 문종의 첫째 부인인 휘빈 김씨는 주술로 화를 누르려다가 궁에서 쫓겨나고 둘째 부인인 순빈 봉씨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궁녀에게서 얻으려고 합니다. 조선 궁궐 내에 동성애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임금의 며느리가 궁녀와 동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대식을 한 것이 밝혀지자 세종이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살아있는 동안 집현전과 황희라는 든든한 왼팔 오른팔을 준비해뒀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통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열일하던 세종에게도 시련은 있었는데요. 그의 역량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고려 때부터 이어진 명나라와의 외교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원명 교책이었는데요. 명은 원나라 때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조선에 말과 공녀 등을 요구합니다. 세종 때 역시 이런 명나라와의 4대 외교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태종과 세종 집권기에만 공식적으로 공녀 114명이 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궁녀와 무수리, 요리사, 무희였습니다. 공녀 후보자들은 공녀로 선정되는 걸 피하려고 자신의 얼굴에 생채기를 내거나 뜸으로 헐개하거나 아니면 승려가 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명으로 건너가면 순장을 당하거나 살아서는 돌아오기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공녀가 떠나는 날이면 조선이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양반집 규수든 상관없이 공녀로 바쳐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시대의 조공은 일방적 상납이라기보다는 곡물을 주고 답례품을 받는 무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생 안정을 중시한 세종은 전쟁을 피하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명의 요구를 받아주게 됩니다. 백성의 안정을 꿈꾸던 세종은 이렇게 평생을 바쁘게 일하면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박연을 필두로 궁중음악을 정비하고 국악의 대표적 기복법인 정관보를 만들고 젊은 학자들이 학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집현전을 운영합니다. 또한 세종은 조선 최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민심을 적극 수렴하는데요. 이 여론조사의 주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 해에 농사로 얻은 수확물의 일부를 내는 전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요. 이 전세에 대해서 공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공법은 한마디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금을 거둔다는 건데요. 풍년과 흉년, 토양의 질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거뒀습니다. 1436년에는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아버지 태종이 육조 직계제로 왕권을 강화한 것과는 달리 세종은 육조가 더 이상 왕에게 직접 보고하지 말고 중간에 있는 의정부의 업무를 보고하면 의정부가 다시 이걸 압축해서 왕에게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단, 민감한 사형, 군사, 인사 문제는 직접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뤄냅니다. 세종은 신분이 낮은 장영실의 재주를 높이 평가해서 정오품 상이원 별좌를 내려 수많은 과학기구를 발명하도록 지원합니다. 능력 있는 자라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등용한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1443년에는 세종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최초의 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합니다. 원래 정오의 기준은 태양이 중국 베이징 하늘에 떠오를 때였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을 관측할 때 자꾸만 오차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달력인 칠정산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종이 나라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아파도 책을 읽다 보니 40대에 들어서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데요. 특히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세종은 왕세자에게 많은 업무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오히려 세종이 이렇게 몸이 아플 때 가장 놀라운 업적을 쌓게 됩니다.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당시 글을 읽고 쓰는 건 지배층의 특권이라고 여겨졌지만 세종은 모든 백성이 글을 알고 학문을 익혀서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글 창제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세종 혼자 창제하기에는 너무 과학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세종이 친히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실록에 반포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점을 보아 세종의 단독 창제설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의견도 많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용비어천과 석보상절 등의 책을 출판하고 훈민정음 해설서를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합니다. 가히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 창제는 뭐니뭐니 해도 세종의 가장 큰 업적으로 손꼽힙니다.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과는 다르게 실제 세종은 육중한 몸매의 소유자였는데요. 할아버지 태조와 아버지 태종으로 알 수 있듯이 무신 집안이었던 세종 가족들은 다들 체격이 좋고 말타기에 능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는데요. 말타기나 활쏘기 대신 책과 고기를 가까이 합니다. 삼시세끼 고기를 즐겨 먹고 앉아서 책을 보다 보니 살이 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종이 승하하자 예법에 따라 세종은 3년간 고기를 먹을 수 없었는데요. 태종이 죽기 전에 이런 세종을 걱정하면서 내가 죽어도 세종은 고기 반찬을 꼭 먹도록 해라 이런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세종은 아버지를 위해서 두 달간 고기를 끊고 예를 갖추다가 결국 금단현상 때문에 몸이 허약해져서 다시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세종이 기력이 없을 때마다 고기를 먹도록 권했습니다. 조선 왕 중에서 대왕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임금. 세종실록에서도 세종을 높이 칭송하고 있는데요. 그의 재위 기간 30년 동안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즐겨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세종이 약 30년간 재위한 덕에 세종의 첫째 아들인 이향은 왕세자 활동을 약 30년이나 하면서 내공을 단단히 쌓았는데요. 이렇게 기나긴 왕세자 수련 끝에 이향은 훗날 조선 제5대 임금 문종이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 다음 3편에서는 조선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제5대 임금 문종과 외로운 어린 임금 제6대 단종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